자, 보통 일반적으로 S가 뜨면, S의 차가 뜨면은 얘를 항로 바꾸는 게 좋겠지만, 등비는 SN이 주어지면은 얘네들이 다 공통으로 R-1분의 AR의 N승-1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얘는 이제 계속 A라고 보라고 내가 주장을 하고 있지. SN은 그냥 AR의 N승-A 꼴인 거야. 대신에 A가 R-7A인 거 주의해야 되고, 대신에 또 이제 공비가 1일 때도 확인을 해보긴 해야 돼. 공비가 1일 가능성은 거의 적긴 하지만. 그래서 공비가 1이면 당연히 이제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질 수가 없겠지. 모든 항이 다 똑같으니까. S12 더클 수는 없겠지, 그지? S12가 더클 수밖에 없으니까. 공비 1인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에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A에 R의 12승 마이너스 1 빼기 A에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우변 A에 R의 10승 마이너스 1, 4에. 그럼 A는 어차피 날라갈 거고 남는 식은 R의 12승 빼기 R의 제곱. 자, 얘가 4에 R의 10승 마이너스 1인데 여기 R의 제곱으로 끌어내는 순간 R의 10승 마이너스 1딱 뜨면서 얘가 R의 10승 마이너스 1이니까 지워지고 나면 I제곱이 4가 되면서 그럼 R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게 확인이 될 건데 일단 이게 R이 만약에 2면 계속 증가하니까 S10이 더클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공비가 그래.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A4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6 되겠다.